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국의 드라마의 단골 소재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한 놀라운 재벌의 재벌집에 그 아들이었고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이러한 소재는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사람은 동일한데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가난한 청년으로 살면서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막 문제아로 살던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드라마에서 네가 어느 그룹의 뭐 재벌집 아들이래, 뭐 이러면 이제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죠. 오늘 시편 8편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또 아무런 은혜 없이 살다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살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춰보고 깜짝 놀라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떠나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편 3편, 7편을 배우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어떤 그 외부의 공격과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3편과 7편이 여러분들에게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기도라면, 오늘 시편 8편은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 삶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리고 삶의 문제에 답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떤 옷을 입었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발견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8편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인은 시를 쓸 때 집을 짓듯 설계를 하고 시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8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도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나타나고 동일한 구절이 다시 9절에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런 구조 히브리 시에서 너무 많은 구조라고 그랬어요. 박스 구조라고 그랬죠. 박스 하나 열면 또 박스 나오고, 그 박스 열면 또 박스 나오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절의 그 전반부와 그 다음에 9절이 한 세트로 그대로 동일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1절 전반부와 9절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박스는 1절 B와 1절 후반부와 2절입니다. 여기에는 주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두 번째 박스의 뒷부분은 뭐냐면 그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의 권세로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나의 권세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박스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하면 나의 권세가 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중간에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세가 되는 방법은 중간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과 그 다음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이때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은 하늘의 권능을 이 땅의 권세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위 찌질하게 살다가 내가 누구이지? 내 인생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답을 찾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 삼으셨고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백조 한 마리가 오리 사이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큰 박스 하나 열어보고 중간 박스 하나 열어보고 가운데 있는 보물을 딱 열어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자, 큰 박스를 엽니다. 큰 박스 1절과 9절.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아주 익숙한 찬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로 이 시편 8편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몰라요. 그냥 우리가 유행가 가사 막 따라 부르듯 따라 부르고 나서 그러면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를 안 열어본 거예요. 박스가 선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선물 받았다라고 막 좋아하는데 실제 박스는 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절에서 1절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9절에 동일하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번역한 이 아름답다라고 한 표현은 사실 아름답다가 아니고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어찌 그리 강한지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면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강한지요,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시의 처음과 끝에 놓으면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이 놀라운 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고백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항상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성과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한 집안의 아버지, 너는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뭔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줄 때는 항상 이름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하나님께서 이건 무속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기도에 병 낫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면 이건 누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육신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부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깃발이니라. 우리 인생의 군대의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고 어느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깃발 되시는 하나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모르실 때 하나님 나의 깃발 되어주십시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마음의 갈등과 관계의 갈등과 집안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에 엉킨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원래 의미는 하나님 그가 계속 바라보신다. 바라보심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더 이상 결핍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채워질 나의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예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 겁니다. 오늘 시인은 1절과 9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강하고 능력 있고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깃발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첫 기도에 제가 굉장히 은혜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저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서 시편의 저자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위대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라고 첫 번째 박스를 열고 이제 두 번째 박스를 열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키시고 움직이는지를 1절 후반부 2절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의 권세가 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에게 권세가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절 후반부와 2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면서 시인이 가장 먼저 찬양한 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래요. 주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한글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주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한 것은 하늘의 이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2절에 보니까요, 땅에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2절에서 보니까 한글 성경의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훨씬 간단합니다. 2절을 어떻게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했냐면 어린아이와 유아들의 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이제 막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의 강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강한 원수들의 무기를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면서 시인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땅에서는 인간 중 가장 연약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사용된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모두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오는 무기를 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가장 연약한 자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권능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가장 강한 군사를 가장 연약한 아이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강한 군사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 시인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어쩌면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젖먹이잖아요. 그런데 그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어쩌면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가장 힘센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수들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권능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식,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들어서 가장 강한 자의 가장 무서운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 하나의 세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어떤 어린 아이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권능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권세를 갖냐면 6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1절 후반부와 2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서 젖먹이의 고백을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했다면 이제 이 권능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되는데 어떤 권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권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갖는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왕이 보좌를 높이 세우고 모든 백성이 왕 앞에 꿇어 엎드린 그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갖는 권세가 그러한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죽고 뭐 열등감 갖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들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왕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에게 권세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박스를 열어보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권세로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보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 번째 박스에서 3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가운데 첫 번째가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세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나에게 하늘이 주는 권세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는 하늘에 빛나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이 이제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을 보고 다시 땅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세는, 권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의 별을, 달을, 해를 세우신 걸 보고 땅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 힘이 셉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요 이게 이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가져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그 다음에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원래 의미를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4절을 히브리어 단어 원래 의미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가 아니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기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의 아들은 그의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돌봐주십니까? 여기서 찾아와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많아요. 나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의 이름을 하나님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와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 이 고백 안에서 이 우주에서 티끌보다도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친절하게 돌보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의 인생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넓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티끌보다 작은 나의 인생, 이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 우주는 얼마나 광활하고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시인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권세 있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나를 심으셨구나. 그 사명을,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마음을 실천하시는 하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행하심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바로 그게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를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를 어떤 성경에는 천사라고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혹은 지금 우리 성경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한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천사로 번역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된다 두 가지가 나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현저하게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비교를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당하는 것은 더 싫어하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뭐 아주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못생긴 그 사람과 비교를 여러분을 비교를 해서 너 닮았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거울 많이 보고 내가 진짜 어디를 그 사람하고 닮았다는 거야 도대체. 막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요 진짜 그 이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한 학자 혹은 한 목회자 혹은 정말 부자 혹은 진짜 잘생긴 사람 혹은 진짜 예쁜 여자와 여러분을 비교해서 또 닮았는데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닮았는데 조금 부족해. 그러면 썩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썩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냐면 동물이나 뭐 개하고 비교하고 돼지하고 비교해서 너 돼지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거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에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왕에게 씌우는 대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기에 4절에서 이 시인은 물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 표현으로 생각하시고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억하는 거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인데 하나님
저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그렇게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가 이 땅에서 권세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위대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강하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젖먹이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강한 군사의 무기를 깨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돕는지 보아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세가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날마다 그 마음 속에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저를 그렇게 돌봐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그냥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이름을 통한 권능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과 그 찾아와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오늘 시인이 한 것처럼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내 눈을 내려 이 땅을 보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이 권능,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자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삶에 의미가 없고 방향을 못 찾고 인생에서 정말 힘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젖먹이의 고백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나를 이해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없고 그의 잠이 궁금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세웠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구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고백처럼 하나님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강하고 위대하신지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병약한 자에게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아픔까지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깃발 되시며 분배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높이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며 그 이름의 그 권세가 그 역사심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화평케 하여 주시오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이 세상의 강한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 세상의 강한 권세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살아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젖먹이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여 이 세상의 강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드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들과 싸워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대적들과 싸워가면서 그
그들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삶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원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나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과 대적자들과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세상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여오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믿음으로 물리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이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젖먹이의 그 입의 고백과 같이 강한 자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한다.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한다. 나는 항상 너를 찾아가서 나는 너를 돌보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 부모 없는 자녀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인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 깨닫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 베푸신 대로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서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입술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가지고 오 주여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기쁨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12월 30일 날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위임감사예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시간에 사탄은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성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12월 30일에 있는 위임식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마음의 슬픔과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임식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식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 교회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12월 30일 위임식을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제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모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때를 지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